네, 종목 포커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소프트센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두 달 정도 된 기업이죠, 저희가.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가 6월 당시에 주가가 2,100원대였는데 네. 지금 거의 뭐 2,375원대까지 오늘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최근에 좀 가장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인데 네. 일단 이런 기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소프트센이 어떤 기업이었는지 일단 네. 먼저 간단하게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당시에 좀 소개를 드렸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기존의 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좀 영위를 하면서요. 아무래도 이런 원격 의료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조금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데 저희는 지난해부터 좀 신규로 추진하던 이런 초박막 폴더블 커버글러스 사업이나 이런 중국 내 문자인증 서비스 사업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업입니다. 네, 최근에 좀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2분기에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에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주가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컸던 부분인데 네. 이제 발표된 반기 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 2분기에 동사가 올해 6월 9일 날 그동안 추진했던 이런 초박막 폴더블 커버글라스 사업 관련해서 한 209억 원 규모의 이런 양산 시스템 공급 계약을 좀 맺었었거든요. 그거가 관련한 매출액이 좀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좀 영업이익률이 저희 추정치보다 높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 보니까 어제 보니까는 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네요. 2거래 연속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네. 스몰캡이잖아요. 시가총액이 850억 원 정도 되는 기업인데 오늘 네. 시장에서도 3% 이상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 뭔가 좀 안에 숨겨진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원격으로 기존에 그런 이제 관심을 받았던 종목 쪽을 위주로 보시게 되면은 네. 다른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초박막 폴더블 커버글라스 쪽 사업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런 폴더블폰 대중화를 나선다는 이런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의 종목이 좀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사가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 신규로 좀 공개한 내용을 오늘 좀 공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사의 주요 고객사인 강소 소창과기 유한공사라는 곳이 이제 올해의 이 강소성의 10대 IT 신소 소재 개발 과제 중에서 초박막 폴더블 커버 글라스 부분 주관사로 좀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좀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동사로부터 이런 초박막 폴더블 가오 클라스에 필요한 이 가공 양산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것으로 앞서서 좀 이렇게 공시를 했던 410억 원 규모의 그 계약 공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겠지만 최근에 이 초박막 폴더블 커버 글라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오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신규로 좀 이렇게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 기업이 이 이슈로 좀 더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시가총액 800억 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사실 시가총액 800억 원대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치고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업사이드로 끌고 갈 요인이 충분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네. 있고요. 이외에도 좀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좀 갖췄습니다. 중국 내 모바일 인증 서비스 쪽을 좀 가져오게 되면서 한 연매출 300억에 영업이 60억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을 지난해 좀 신규로 취등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시가총액 7,800억짜리에서 기존에 하던 것 외에 영업이 60억 원대의 사업을 가져왔는데 그걸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이 UTG 쪽으로 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신규 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구간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달 전에 연구원님 말씀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멀티캠퍼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기업 직무교육을 좀 진행을 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삼성그룹의 계열사 쪽으로 좀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이 삼성그룹 쪽의 계열사가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오늘 좀 이렇게 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반기에 상당히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그 관점에서 오늘 좀 다시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고요. 상반기 실적을 봐주시게 되면 매출액 12.6% 증가한 1,366억 원, 영업이익 277% 증가한 101억 원 정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좀 위축됐던 이런 기업들의 직무교육 수요가 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비대면 교육 솔루션에 좀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매출액이 올라오면서 좀 상당히 좋은 실적 흐름을 보였고 하반기에도 이런 기조가 좀 유지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실적이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좀 내놓을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에 IT 직무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천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어떻게 보면 이 IT 직무교육의 시초점이었죠. 이쪽에 이제 그 삼성 쪽에서 진행한 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동사가 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1위 IT 직무교육 업체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레퍼런스에 기반을 해서 최근에 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해당 아카데미 학생 수가 지난해 코로나로 좀 1,250명으로 위축됐다가 올해 좀 1,700명으로 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 실적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멀티캠퍼스에 대한 이야기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네. 오늘 좀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도 마찬가지로 조금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의 3M을 넘어서 이 ESL용 배리어 필름 시장에서 세계 1위로 좀 도약한 기업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떤 기업입니까?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런 배리어 필름이나 도광 판용 필름 같은 이 IT 기기 보호용 광학 필름 전문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업의 기업명이 아이컴 컴포넌트죠. 네, 맞습니다. 아이 컴포넌트라는 기업을 네.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고 동사 같은 경우에 이런 광학 필름 전문 업체로서 주요 어플리케이션은 뭐 TV나 스마트폰, ESL, 전자광학 표시기 이런 것들이 좀 있겠습니다. 3M을 넘보는 회사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고객사가 어떤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엔드유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TV를 제조하는 뭐 삼성전자나 ESL 세계 1위 업체인 중국의 BOE 업체 이런 그 두 개사가 좀 대표적인 엔드유저 고객사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기업을 이 시점에서 소개를 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최근에 좀 계속해서 실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것에 이어서 상당히 좀 증익 구간,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는 판단 하에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적자를 좀 유지하던 기업이 흑자로 네. 좀 돌아서고 그 방향성이 앞으로 증익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 네. 지금 당장 주가가 조금 빠져 있더라도 앞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업의 실적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는 좀 네.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사실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작년에 좀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제 ESL이라는 이 전자광역 표시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마트 같은 곳에 가게 되면은 기존의 이 종이 라벨을 좀 대체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한 크기의 이 작은 디스플레이 패널에 뭐 가격 정보를 좀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뭐 수산물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빠르게 변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 라벨을 바꿔주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이 좀 필요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ESL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수시로 이게 저희가 뭐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바꾸듯이 수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요가 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ESL용에서 ESL 시장에서 좀 세계 1위 기업이 중국의 BOE 업체인데요. 네. 패널 기준으로 1위이고 또 ESL 솔루션 기준 세계 1위인 프랑스의 아미고테그사를 또 인수를 하면서 수직 계열화에 성공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4분기부터 이 중국의 BOE를
이 ESL용 배리어 필름 최종 고객사로 확보를 했는데요. 지난해 이 공급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 제가 미국의 3M을 넘어섰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네. 게 이 ESL용 배리어 필름 시장은 이 3M이 100% 좀 독점을 하던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동사가 19년도 4분기에 진입을 했고 지난해 진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공급을 확대를 하고 올해는 시장 점유율 80%까지 좀 확대를 한 그런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지난해 흑자 전환과 올해 증익의 배경은 ESL용 배리어 필름 시장에서 동사가 시장 진입을 했고 세계 1위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를 했고 또 기존의 시장을 독점하던 3M을 밀어내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을 빠르게 점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도 좀 그렇게 앞으로 시장 점유 계속해서 늘릴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빠르게 이 80%, 100%로 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배리어 필름 양산에 성공한 국내 최초의 기업입니다. 사실 2017년도 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성 좀 이렇게 신뢰성이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6년도, 17년도쯤에 이 배리어 필름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세계 한 세네 곳에 좀 불과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진작부터 이 배리어 필름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양산 수율을 좀 확보를 했고 노하우를 확보를 하면서 경제성을 상당히 확보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쟁사 대비 최대 30% 정도 좀 낮은 단가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단가만 낮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이제 제품의 품질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단가가 낮기 때문에 네. 사실 고객사 입장에서 동사 제품을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80%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 시장 진입한 지 2년 만에 가져왔고 올해는 이제 100%까지 시장을 모두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필름 매출 전망 그리고 성장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지 합쳐서 조금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선 ESL 시장이 좀 상당히 고성장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올해 한 1조 원에서 25년까지 2.45조 원으로 연평균 24%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이런 ESL 배리어 필름의 발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설에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1월부터 나서서 이제 8월에 좀 마무리가 되는데요. 현재 장비 반입은 모두 끝난 상황이고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증설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이 빠르게 확대가 되고 이제 기존에 80%였던 점유율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증설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배리어 필름과 관련한 매출액만으로도 내년까지는 호실적이 좀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아무래도 내후년부터 또 시장을 끌어갈 그런 모멘텀을 그렇죠. 또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한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유기태양 전지용의 그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유리를 필름으로 대체하는 이 배리어 필름 시장에 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중국의 한화지 업체에 좀 공급업체로 등록을 했고 네. 해당 업체에 공급업체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 3,000시간 이상 품질 인증 그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인증을 기반으로 유럽의 태양전지 업체들과도 이제 유럽의 태양전지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적정 주가 11,700원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우선 내년도에 예상되는 이 EPS 782억 원에 광학 필름 업체들의 평균 판 20배를 보수적으로 25% 할인 에서 15배를 적용을 해서 이제 산정한 그런 가격이고요. 해당 그 적정 가격에는 이런 유기태양전지용 쪽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쪽으로 하반기에 실제 발주가 되고 매출액이 실제 발생이 되게 되면 실적이나 주가 멀티플 상향도 네.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도윤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